1928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1928년 초기의 주가 지수가 191에서 12월 달이 되면 300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다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인 1929년 9월에는 381까지 올라요. 근데 계속 올라간 건 아니에요. 중간에 굉장히 급격한 폭락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 경제가 좋으니까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장 잠재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다. 중간에 주식이 폭락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자기 조정의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 경제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었던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실제 산업과 실제 시장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능력 플러스 잠재력 이상으로 지금 과열이 되어 있는 거 혹은 거품이 낀 거 우리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올라갔다. 이걸 통제해야 된다. 그렇다면 통제할 수 있는 방향이란 게 뭐겠어요? 금리를 올리는 것들 정도거든요. 실제로 올리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시장의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경제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번성하게 되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그냥 사기에 예를 들어서 주식 하나가 몇백만 원이 돼버리니까 다시 쪼개서 재분할 시켜가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계속 이어가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내재적으로 차곡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위기예요. 두 번째 위기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냐면 이때도 지금하고 유사한 게 있어요. 뭐가 유사하냐? 이때도 자유무역 시스템, 전 세계 경제의 유동적인 영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의 연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한국은행의 금리 올라가는 거랑 연결이 돼 버리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미국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던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미 생산 과잉,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해서 이탈리아, 영국, 독일 등등등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금리를 다 인상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선 금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어떤 쟁탈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좀 심각해진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시간들이 쭉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미 28년부터 독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독일이라는 나라는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의 버금가는 대단위 국가 중에 한 국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28년 11월 달에 공장들이 막 문을 닫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9년 여름이 되면 당시 독일 인구가 6,400만 명인데 그 중에 실업자가 190만 명이에요. 이 당시 미국도 사실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실업자가 1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적은 건 아닌데 훨씬 더 많은 실업자들이 독일에서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29년 8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보험회사가 파산이 되고 가을로 들어가면서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해요.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혼란기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면서 9월 19일 날 완전 미국 역사의 최정점을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적인 착란 효과가 일어나요. 실제 세계 경제라는 것은 유동적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이게 내 나라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은 아, 우린 괜찮은데 뭐 아이 저 어차피 전범국이잖아. 기들 좀 고생해 보라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밀 수출이 막혔어. 그러면 사람들 밀 안 먹잖아. 이런 감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당시에 독일에서의 혼란기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고려할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역사는 언제나 신호탄이 탁 터져요. 즉 먼저 예고편이 터져요. 우리가 예전에 IMF편을 다룰 때도 한보그룹이 부도가 딱 나는 것이 사실은 예고편이었잖아요. 그때부터라도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10월 달에 뉴욕 주가 대폭락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약 한 달 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인데 이때 해트리 제국이라고 투자 신탁부터 슬롯머신, 제조업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계열을 갖고 있었는데 기업 능력 대비 경기가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거예요. 800만 파운드로 유나이티드 스틸을 매수를 시도했다가 이게 도저히 통제가 안 돼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게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건데 당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애초에 이 기업 자체가 소화할 수 없는 걸 소화하려고 했다라고 본 거예요. 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냐 아니면 이 기업이 도덕적 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뭔가 이상한 경제 기류가 있느냐인데 당시 이 사건이 터졌었을 때 영국 본국도 그랬고 세계 국가들이 이거를 패트리 제국의 도덕적 해이 위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위기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관련 국가의 위기가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 뭐냐? 두 국가가 있으면 두 국가가 실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경우에 A 국가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B 국가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예상 가능한 위기인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실제 A와 B는 실거래가 거의 없어요. 근데 A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B의 사람들이 A를 보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전화라도 저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A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게 단계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다른 나라들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통화정책의 변화가 생긴다라든지 물가로 나타난다라든지 수출과 수입으로 나타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직접 간접 심리적 물리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감당이 안 되는 형태로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1929년 10월 달에 세계 경제를 상징하던 뉴욕 증시가 대붕괴를 해버려요. 한 번에 그냥 폭락을 해버리게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유동성 패닉 현상으로 딱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뉴욕 증시가 붕괴가 되니까 미국에 투자했었던 수많은 외국인 자본가들이 돈을 빼게 되죠. 그리고 외국 돈도 빠져나가지만 미국 내에 있는 대자산가나 기업들도 돈을 빼거나 돈을 안 쓰게 돼버려요. 주식 금액이 쭉 떨어지는데 그 피해는 그 정보를 가장 늦게 접한 사람들,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언제나 원리예요. 외국인 투자자 빠지고 국내에 가진 사람들은 손실을 최소화시킬 때 그 수많은 손실은 일반 힘없는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난 다행이네, 아유 저 불쌍한 민중들 미안해요. 하여튼 이렇게 이거 오늘 너무 리얼리티인데 갑자기? 일반 소비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을 때 굵직한 기관 사업들은 유지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냐? 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당 자산의 숫자는 적지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술값 아끼고 커피값 아끼고 이렇게 내려버리면 전체적인 국민 소비 자체가 확 줄을 수밖에 없어요. 국민 소비가 준다란 얘기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생산 제품을 사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피해가 오게 되냐?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기업에서 팔려나가는 물건이 줄어들면 그 돈을 보존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완전한 자기 자산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대충 상상이 되죠.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의 상위단인 대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연쇄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별도의 문제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우리나라랑 되게 좀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정말 소름 돋았어 나 말하다가 연결되는 게 뭐냐? 이 당시에 미국이 주택 문제가 심각했어요. 근데 경기가 좋으니까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대출을 엄청 해준 거야.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다 갚을 능력은 없어. 근데 뭐죠?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게 상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뉴욕 증시 하락과 경기 둔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대출을 못 갚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대거 미국의 주택 소유자들이 다 몰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도 계속 우리나라의 주택 부채 비율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OECD나 WTO 같은 어떤 외국 기관들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멀리 보면 나의 개인 집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상 한국의 경기 둔화나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이것이 몰아닥칠 위기가 가계 대출로 번져버리면 가공할 이제 충격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대공황 기간 때 딱 이랬어요. 한편에선 미국 경기 자체가 둔화가 되지만 그 당시에 대출 위주와 경제 상승에 근거한 집사기 열풍이라는 게 맞닿게 되면서 미국이 더 잔혹한 경제 위기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몰리면 나라가 개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해라 막 이렇게 가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이 심각하죠. 상황이 심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것은
투표를 하거나 정치인들한테 욕을 하거나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 대통령은 후보 대통령입니다. 아, 뭐 하여튼 미국 역사에서 후보 대통령보다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사람인데, 당시 후보 대통령의 정책이 뭔지 아세요? 자, 세금 감면. 세금을 감면하면서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줘라, 사람들 자르지 말고 계속 열심히 운영해라 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여론에 휘둘리기 때문에 여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관련된 수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개발 국가들, 그 국가들로부터 원자재 수입 같은 걸 다 줄여요.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국내 경제 위주로 살려보려고 하게 돼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부양은 가능해져요. 근데 문제 뭐냐, 저개발 국가들 역시 선진국의 물건을 구매를 하지 않게 되죠. 구매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저개발 국가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국도 같이 힘들어지는 현상. 밑에는 썩어져 나가는데 위에서만 깨작깨작거리면서 뭔가 문제를 유지하는 현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루스벨트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서 보여줬었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 지금 단순하고 고전적인 후보식의 일반적 정책으로는 미국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급박한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즉, 신속성에서 미국을 구원해내는 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 뭐냐? 우리가 굉장히 잘 알다시피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이 새로운 개발지를 찾아서 개발을 하고 노동자들의 사회복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농업조정법, 산업부문법 등등등의 법들을 통과시키는데, 내부적인 경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 안에서 그동안 미국이 갖고 있지 못했었던 복지적 요소나 정부 개입적 요소를 확충시키면서 미국 경제를 보다 더 탄탄하게 만드는 데는 업적이 있었지만, 당시 미국의 지위, 미국의 지위라는 게 뭐겠어요? 단순하게 미국이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동맹 시스템이 잘 굴러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루스벨트는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발휘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시간은 늦었죠. 왜냐, 이 사람은 1933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이미 독일에서는 1920년대 후반부터 나치가 성장하게 되고 같은 시점에 일본도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때 그날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세계적이었는데 그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국가는 단 하나도 없었다. 미국은 자기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진했고, 영국은 가장 먼저 근본주의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파운드 블록을 만들어서 자기네 식민지와 자기 나라만 살리겠다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행복. 프랑스는 쉽게 말하면 넘버3잖아요. 넘버3인데 프랑스도 똑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인데 오직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과 미국, 미국과 영국이 방향을 못 잡을 때 프랑스라도 뭔가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였던 프랑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작은 나라들은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린 작은 나라들이니까 작은 나라로서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했는데 이제 전체가 파괴가 되면서 모두가 망해지게 된 거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노골적인 트럼프식의 뭐 비즈니스가 아닌 약간 동맹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위주의 경제적 성장만 도모하는 미국식 해법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바이든 경제정책이 미국의 경기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말하면 미국 동맹국들의 경기를 죽이게 되는 거고, 미국 동맹국들의 경제를 죽인다라는 건 미국의 경제를 죽이는 문제가 돼요.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로 오게 되면서 미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본, 금융 같은 선진 기술을 갖고 있고 나머지 생산의 분야라는 것은 그 단계적 위상에 따라서 나라별로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다른 게, 이 당시 루스벨트 같은 경우는 미국 자체를 개혁하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곧 세계 경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 좀 안 맞아떨어져요. 너무 관리해야 될 영역이 너무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과연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냐, 하나의 세계공화국, 세계법이 없는 상태인데 그 위기의 상황이라고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도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의 이기주의, 중국의 복잡성, 세계의 위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불안한 요소들까지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강조된 가치라는 것은 각자도생이었고, 또 그 안에서 사실 내가 관련된 지표들, 핸드폰을 열어보면서 내 주식, 내 코인, 혹은 내 집, 내 대출, 이거 위주로 봤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 그거에 대한 진정한 해법이란 결국 미래보단 과거 속에 있지 않은가. 그래서 과거의 역사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의미로 이 이야기 만들어봤습니다.